안녕하세요. 샤 영상 공작소 샤샤입니다. 예,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은 이제 꼭 필요해지는 것이 바로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입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카메라는 카메라의 이제 동영상은 그래도 판단하기 쉬워요. 잘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오디오는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오디오의 여러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요새는 더 리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렌즈 선택과 같이 마이크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 활용도에 따라서 다른 선택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아 내가 필요한 다양한 환경에 이제 모두 딱 맞는 마이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전에 데이티의 스마트 마이크, 스마트 라벨리아 마이크죠. 예전에 데이티의 스마트 마이크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노트북이나 카메라, 스마트폰 아무데나 막 껴도 알아서 인식하고 5m나 길이가 돼갖고 이제 실내 스튜디오나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제품이 있었죠.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었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그러면 유선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사용하거나 할 때는 이걸 줄을 막 풀어야 되고 감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소개할 마이크는 데이티에서 나온 포켓 무선 마이크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PC 노트북 3.5 단자 뭐 있는 뭐 스마트폰 아이패드는 없죠. 요새 C타입만 있죠. 예, 그런 C타입만 있는 단자의 디바이스에도 연결을 하기 굉장히 편한 마이크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3극 단자, 4극 단자 해서 CTRS, TRRS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저도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꼽으면 노이즈가 막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노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한쪽이 아예 한쪽 아니면 거의 안 들리기도 하고 이래서 방송사고, 촬영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것만큼 오디오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단자들을 여러 개 호환할 수 있는 이미 젠더 역할을 하는 케이블들을 내장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벨리에 마이크라고 이제 불리는 핀 마이크 있죠. 이런 핀 마이크 타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제품이죠. 그리고 요거를 빼갖고 범용 마이크, 다른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제품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 듣기만 해도 그렇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꽤 쓸만한 점들을 한번 이번에 리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모델명은 데이티 포켓 와이어리스 2.4GHz 마이크로폰입니다. 되게 길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데이티 포켓 무선 마이크 이 정도로 불리겠죠. 국내선 이제 공식 수입원인 AVX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존의 무선 마이크는 이제 좀 덩치가 좀 크고 뭐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방송에서 사용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뭐 이런 뭐 송수신 타입도 바뀌고 디지털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로 바뀌고 뭐 내장 배터리로 바뀌고 하면서 성능이 좋아지면서도 작고 컴팩트해져서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 데이티가 이런 제품, 요 제품을 내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데이티 브랜드를 보면은 뭐 그 제품을 선택할 만한 무엇이 꼭 한두 가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 마이크 어떤 것들이 좀 좋은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 건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우선은 다양한 디바이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케이블과 단자를 뭐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젠더를 사용하거나 뭐 케이블을 바꾸거나 뭐 연결을 하거나 하면은 뭐 다 사용은 할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정이 검증된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중간에 무언가를 많이 달아서 불편했는데, 데이티 포켓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케이스 안에 거의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따로 알아보고 구분 구입하고 발품 팔고 이거 맞나 저거 테스트하고 크기 딱 알맞는 거 하고 이렇게 다 제가 만들어서 딱 알맞는 주머니까지 파우치까지 해갖고 딱 넣어놓을 필요가 없이 누군가 제 역할을 그냥 해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거고요. 송수신기 자체도 모두 C타입 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충전을 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전원 공급을 하면서 뭐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장시간 사용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성품 보면은 컴팩트한 송수신기, 그리고 충전 케이블,
라벨리에 핀마이크, 윈드실드와 젠더, 스프링 케이블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신기 본체는 OLE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 갖고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미터 레벨도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수신기에서 그리고 송신기의 배터리를 수신기뿐만 아니라 송수신기 둘 다 배터리 상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뭐 시한성이 굉장히 좋은 면에서도 파악이 쉽습니다. 처음에 페어링 하는 방법도 그냥 버튼 하나로 바로 되고요. 보통 한번 페어링 하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다시 켜서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송수신기에는 모두 이렇게 클립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클립이 있는데 이 클립이 이렇게 옷깃에다가 딱 껴서 사용하기가 좋기는 돼 있지만 요 사이즈의 딱 너비를 보면 어디 사용하기 좋으냐 하면은 카메라에 콜드슈나 핫슈 단자에 이렇게 싹 들어가서 딱 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게 되겠죠. 케이블은 이제 두 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이트가 노란색 브랜드니까 예, 두 개가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하나는 C2 3.5 TRLS로 되어 있어서 카메라나 스마트폰 뭐 이런데 카메라 이렇게 사용하기가 좋게 되어 있고요. 이게 뭐 TRLS거나 뭐 TRS를 구분해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맞습니다. 다른 C2C 케이블은 3.5 단자가 없는 디바이스 노트북에 딱 알맞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에 바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C2 라이트닝 케이블을 써도 이제 아이폰에서 안 되는 거 보면은 아마 좀 아이폰 쪽에서가 받아들인 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지만 뭐 최근에 C타입의 아이패드가 연결이 가능하니까 뭐 C타입 아이패드 예 그리고 뭐 C타입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계열이나 뭐 다른 것들 이런 것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호환성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의 디자인 차이는 이제 거의 없어요. 동일하게 생겼는데 송신기는 자체 마이크가 있고 3.5 마이크 단자가 있어 갖고 동봉된 라벨리에 마이크를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던가 다른 종류의 마이크 어느 거든지 단자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어서 범용 타입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이제 초지향성 마이크를 장착하고 붐대에 장착을 한 다음에 뭐 야외에서 뭐 촬영을 할 때 무선 붐 마이크로 사용성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 뭐 이렇게 작기 때문에 짐벌 카메라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짐벌 감독님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신기에도 볼륨 조절 버튼이 바로 있어서 카메라에서 조절하기 전 단계에서도 이미 조절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옆에 페어링 버튼이 바로 있습니다. 무선 송수신 거리는 최대 스펙상 65m라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실내에서 촬영은 뭐 충분하겠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거리 측정. 여기가 한 10m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10m씩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가 20m가 좀 넘습니다. 30m 지점 정도가 이 정도 되겠네요. 30m. 40m. 40m 지점이고요. 40m.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50m 지점. 50m 지점이고. 네, 여기가 60m, 60m 지점이에요. 이 정도가 65m, 여기가 65m 지점. 여기까지가 아마 잘 들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다음 한 번 더 봐. 여기가 70m, 70m, 여기 80m 지점인데요. 여기까지 잘 들려나 모르겠어요. 80m 에러. 이 80m가 너무 에러가 되는구나. 여기가 이제 90m 지점 정도 되고요. 90m 지점. 다시 여기가 이제 100m 지점. 100m 지점, 120m, 120m, 여기가 이제 130m 지점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140m 지점이고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위만 해도 스펙상보다 한 거의 두 배가 넘죠. 사실상 이제 50m 정도만 되면은 뭐 실내에서 웬만한 거는 뭐 촬영할 때 문제는 없고요. 꺼볼까?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온라인 강의 용 이제 핀마이크를 따로 해갖고 그냥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유선이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키보드를 다루거나 마우스를 다루거나 아니면 펜태블릿을 다루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뭐 이 정도 움직이는 건 상관없지만 뭐 약간 의자를 뒤로 밀거나 아니면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이게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가끔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번에 사용하니까 요 작은 짧은 거리지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리뷰를 할 때 이렇게 쓰거나 다른 컨텐츠 촬영할 때나
아니면 그래서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연결할 때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고 이게 여러 단자에 호환이 되는 각자의 케이블이 다 있기 때문에 요 파우치 요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은 웬만해서 다 됩니다. 인터뷰 촬영이나 유튜브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촬영 시에도 이제 잡음 없이 장시간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송수신기 자체가 상당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카메라 바디 핫슈에 딱 콜드슈나 핫슈에 딱 들어가고 짐벌 카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벌 카메라 감독님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직도 이제 카메라 내장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향성 마이크를 달거나. 하지만 둘 다 보면은 어느 건 공간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오디오 후 작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귀찮음에 아직까지도 시달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은 여태까지 그냥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네 마이크를 지금 막 꼽았습니다.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네, 확실히 이렇게 마이크를 끼워버리면은 확실히 밀착감 있는 오디오가 되죠. 이래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후작업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편리하고 휴대성도 굉장히 좋죠. 이러면서 어디서나 이제 사용하기 좋고 뭐 사실 주머니에 이렇게 두 개가 송수신기 자체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요. 시테이크가 3.5 단자만 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웬만한 디바이스는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하고 그리고 라벨링 핀 마이크를 세팅하기 귀찮더라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전용 실드가 있습니다. 이 전용 실드를 그냥 송신기 본체에다가 이 마이크 잭을 빼고 이렇게 꼽아서 예, 바로 옷깃에 꼽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야외에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편리성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편리성 간편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그냥 성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세팅부터 사용의 편의성 활용성까지를 굉장히 생각한 부분이 많아요. 디테일하게 파우치까지 준비하고 했던 거 보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고 뭐 수신기를 그냥 본 상태에서도 송수신기 모두의 배터리 상태나 레벨미터의 수신 상태 볼륨 조절까지도 모두 된다는 점 그리고 뭐 페어링이 워낙 잘 돼서 페어링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뭐 혹시나 끊어졌을 경우에도 빨리 페어링이 직관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은 뭐 현장 촬영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뷰나 촬영을 하면서 데이트의 여러 제품을 사용해 보곤 하고 만나보곤 하는데요 다른 브랜드와 비슷한 컨셉의 제품이면서도 좀 더 특징적이고 기능이 한두 개 더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것처럼 사용성과 활용성에 좋은 뭐 컨셉이 더 있다던가 하는 것들이 결국 이 브랜드 데이트란 브랜드의 좀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손이 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소 시야시야였습니다. 1mm 장비 영상 제작 팁 강의 필요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 감사합니다.